지키기 싫은 약한 마음뿐이 여자일 뿐이죠. 사랑인가. 어디 갔다 이제 와요?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요? 나 오늘 그쪽이 준 국가대표 가운 입었거든요. 그거 입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면서요. 근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. 뭐 그래요? 지금부터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 치료 당신한테 맡길게요. 2차 선발전 한 달 남았어요. 나 거기 출전할 수 있게 해줘요.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.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지만 박지호 씨 진짜 꼴통이네. 죽을 때까지 나 용서 안 한다 그래놓고. 그래요. 용서하기 싫은데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당신을 좋아해. 내가 미치도록. 선배. 아, 여기 좋다. 딱 좋다. 근데 여기 좀 어둡지 않아요? 에이, 어두워도 잘만 나온단 말이지. 찍는다. 하나, 둘, 셋. 잘났다. 봐봐. 근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좀 물어봐도 돼요? 말했잖아, 데이트하는 거라고. 뭐예요? 왜 갑자기 사진 타령해요? 나 너 보내주려고. 아, 근데 너 같이 찍은 사진 너무 없더라고. 변변이 데이트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. 그래서 날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요? 사실 나 네 편지 봤어. 아, 일부러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책 사이에 있길래 뭔가 하다가. 그래서요?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. 김사부하고 이영주 선생님도 봐봐. 서로 깊이 좋아하지만 각자의 길을 존중해주잖아.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, 나는. 미치겠네, 진짜. 아니야, 그럴 거 없다니까. 너 진짜 괜찮아, 정말이야. 그 편지 어디까지 봤어요? 그냥 봉투에 있는 병원 이름만. 왜? 봐요. 걷기 말고 여기 밑에. 어? 쏘리? 쏘리. 그쵸, 쏘리. 보여요? 뭐야 이거? 설마 거절 답장이니? 네. 어머. 어머, 너 불합격 당한 거야? 어, 대박. 대박? 내가 쪽팔려서 숨긴 거고 쪽팔려서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건데, 아니 그걸 그새 오해하고 그렇게 날 훅 보낼 생각까지 했어요? 그럼 너
안 가는 거야? 아니지, 못 가는 거네, 그지? 합격했어도 나 혼자는 안 가요. 좋아하는데 왜 떠나보내? 같이 가든가, 아니 주저앉히든가 하면 되지. 뭐 그래도 각자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면 헤어질 수도 있지. 선배 100년 살아요? 1000년 살아요? 지금부터 세봐도 고작 몇십 년인데 왜 헤어져 살아요? 그게 뭐 서로를 위한 길이라면 그럴 수도? 참 촌스럽고 고릇타분하네. 도대체 그 어느 시대 사고방식이에요? 네가 촌스러운 거거든. 요즘 애들 너처럼 생각하면 그거 속박이라고 생각해. 속박? 아름다운 구속 못 들어봤어요? 그것도 꽤 오래된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만. 암튼 섭섭해요 진짜. 사랑해. 아 됐어. 지금 뭐라 그랬어요? 잠깐. 방금 뭐라고 한 것 같은데. 내가 뭐? 아니 내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줘. 아니야 나 아무래도 아니야. 아 쏘리? 아니 쏘리 말고. 닥터캉. 캉 말고 사 뭐라고 했던 거. 아닌데? 빨리. 아니야. 내 못 들었어. 아하. 아! 아무도 안 했어. 빨리. 진짜야? 아무도 안 했어. 계속 강제로 볼 거야. 아니야. 쏘리? 쏘리? 무슨 일 있어요? 내가 말한 적 없지. 무슨 말이요? 사랑해, 혜정아. 그 말하려고 급하게 온 거예요? 어느 때,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 후회하지 않으려고. 와요. 안할 거예요. 왜? 너무 소중해서 아직 입 밖으로 내기 싫어요. 혜정아. 저 이따가 숙제하러 가요. 선생님 뵙는 거 오늘은 마지막이에요.
저도 교수님 덕분에 행복했어요. 그리고 교수님 덕분에 사랑하게 됐어요. 제 삶과 제가 아는 일과 차요한이란 사람을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. 너는 나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야. 내 병과 나라는 사람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내 세계가 너를 만나고 따뜻해졌어. 근데 왜 답을 안 해주셨어요? 이렇게 훌륭한 대답이 있으면서. 이 말은 곧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니까. 떠나야 할 사람이 어떻게 사랑 고백을 하겠어? 해도 돼요.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해도 좋은 말이고, 내일을 알 수 없다면 더더욱. 문제 뭐예요?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.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앞서서 고민하지 말아요. 돌담병원 식구들은 하나같이 다 천재들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둔재일까요? 아름 씨도 천재 맞는데. 내가요? 네. 미소 천재. 네! 우리 은탁쌤이 내가 좋아하는 은탁쌤으로 돌아왔네요. 한동안 너무 딱딱하게 굴어서 좀 무서웠는데. 딱딱하게 군 게 아니라 좀 못나게 굴었던 거죠. 사실은 아름 씨가 도인범 쌤이랑 가족이란 말을 듣고 나서 뭐랄까 좀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었거든요. 인범 오빠네가 대단한 집안인 건 맞지만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에요. 아빠도 그냥 초등학교 편교사시고요. 이모랑 이모부가 항상 바쁘셔서 오빠가 우리 집에 막 놀러오고 그랬었거든요. 의대 들어가면서부터는 내가 막 귀찮게 굴었고요. 아름 씨는 내가 왜 좋아요? 잘생겨서요. 얼굴도 잘생기고 생각도 잘생기고 마음도 잘생겨서요. 내 맘을 채워주는 사람 내겐 언제나 소리 없이 운명처럼 나를 지켜준 사람. 앞으로 아름 씨한테 더 잘생긴 남친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떠